성경에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근데 한 마음과 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아까 보니까, 4장 32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혼이 돼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돼요. 한 혼이, 한 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한 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혼. 그러니까 여러 명의 혼이 있는데 혼들이죠. 그런데 이 여러 명의 혼들이 한 혼처럼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말은 하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음과 뜻, 생각이죠. 마음과 생각을 합하여서 동일한 것을 생각함으로 너희들이 A와 B와 C가 다 동일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생각함으로 관점을, 생각이죠. 관점이 같은 관점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해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형제자매들이 한 생각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를 놓고 주님이 성령의 새 바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메시지로 가거라. 한 메시지로 가라고 하셨어요.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메시지, 복음이에요. 그걸로 딱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대추수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님 그것에 합당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다, 한 생각이 되었다 이거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2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 돼요. 한 생각이 돼요. 그 말이에요. 같은 생각이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돼요.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지금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부르심을 줬어요. 대추수에 대한 부르심을 줬어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것을 줬어요. 그러려면 생각이 동일하게 그 생각으로 같이 가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부르심이 같아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영혼들을 대추수하는 이 일로 저를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같으면 그걸 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메시지도 한 메시지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의 메시지로.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틀려지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메시지가 하나로, 대추수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진행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추수가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재림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전세계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이 대추수의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로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우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영혼 건지는데 몇 영혼 건지는데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이라고 했을 때 얘기하면서 캠퍼스 얘기를 했어요. 멀티사이트 처치를 얘기를 했죠. 성령의 새바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국 국내에 지금 7개의 캠퍼스를 지금 개설을 한 거예요. 이제 캠퍼스는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각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로 세워져서 그들이 또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하잖아요. 그죠? 영혼들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 캠퍼스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그 캠퍼스 안에 지역장들, 부지역장이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사훈련에 들어가지요. 지금 국내에서는 수원이 여기가 있죠. 인터넷 한가족교회 수원 캠퍼스가 있고 인터넷 한가족교회 서울 캠퍼스가 있고 또 인천 캠퍼스가 있고 인터넷 한가족교회 대전 캠퍼스, 인터넷 한가족교회 전주 캠퍼스, 광주 캠퍼스, 대구 캠퍼스, 부산 캠퍼스 이렇게 이제 캠퍼스가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미약해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낼 때 저희 가족 식구들 4명이 안산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수원으로 넘어와서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자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도중에 탈락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부인을 못해서 못 견디죠. 자기를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욕심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그 시험대에 올라서 통과가 못돼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사를 뽑을 때 기드온의 300 용사를 뽑을 때도 처음에는 3만 명 왔다 2만 명 남고 또 결국은 300명까지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어찌됐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군사로 불러주셨다가 또 중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나가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이 군사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셔요. 그분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까 기도 인도하는 자매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예로 들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주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흙인 걸 기억해라. 네가 먼지인 걸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흙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교만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흙이고 먼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냐면 자신이 흙이고 먼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을 떨질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호흡부터 시작해서 몸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생각, 총명한 두뇌,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재능,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랑하다가 망했어요. 자기로부터 나온 줄 알고 그 능력이, 그 빛이 자기로부터 나온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흙입니다. 그러나 마귀나 질병 앞에서는 강력하게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 질병의 피조물의 왕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균형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본인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그리고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질병이나 마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의도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겸손의 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도 알아요. 겸손의 옷을 입고 있을 만큼 그렇게 겸손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건 한 개인의 부분이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동료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한 마음이 되라고 합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그렇게 할 때 나의 기쁨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완성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쓰면서 그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각과 한 뜻을 가려면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복음이에요. 맞죠? 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생은 생명이고 생명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복음의 키라고 했습니다. 쉽게 복음을 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또 저 사람에게 가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질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 영적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냐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승리해요.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나의 부르심이 군대를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서 대추수의 일꾼으로 쓰는 거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거라면 오직 관심사가 그거에만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휙휙거려요. 요동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옆에서 바람이 불든 풍랑이 뭘 하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신경 안 씁니다. 내 집중은 거기에만 딱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 여러분을 군사로 불렀는지를 물었던 것이고 군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죠?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라. 내가 하라는 일 해라.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를 버리면서 걸어가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십니까? 있나요? 여러분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나요? 네. 여러분은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손소미 너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니? 네. 주님이 하라는 일 하고 있냐? 네. 두 번째까지는 다 네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 네. 너 이거 일해. 네. 오케이.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를 버리면서 걸어가. 주님 사랑하면서 걸어가. 그것은 부족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오직 말씀만 보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자신을 버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아주 크게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넓어지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좁잖아요. 그러면 영혼들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넓히시는 그런 훈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붙이고 환경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으로 있을 때는 어떤 공격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서로가 다 다르면, 서로가 다 다르면 자기 이기주의가 들어와요. 자기 욕망이 들어오죠. 그럼 그때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사로 불렀다면 그것에 딱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내 부르심은 군사야. 나는 주님이 나를 군사로 불렀어. 그래서 나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 잘 준비되어져야 해. 내 마음이 넓어져야 해.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서 지금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 나중에 다른 나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다른 나라도 갈 거야. 딱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전쟁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도울 수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갈 때는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캠퍼스를 놓고 기도를 좀 합시다. 하나님이 성령의 새바람이라고 알려주는 이 캠퍼스가 전 세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을 가지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 복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추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 말이 높이 여기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형제 자매들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 넓은 마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메시지는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마음만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만 되면 가능해요.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이기셨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항아리 깨뜨리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그 외친 것밖에 없었어요. 전부 주님이 일하셔서 한 거예요. 그럼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우리는 불쏘시기 같은 그런 역할이겠죠. 그죠? 아주 작은 그런 역할이겠죠. 나머지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것이고 그들이 복음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도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캠퍼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하십시다. 지금 버지니아랑 노스캐롤라이나도 이제 캠퍼스를 열었어요.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어요. 저희 작은 숫자 4명이 이곳으로 왔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군사훈련을 하고 또 각자의 교회로도 떠나고 선교지로도 가고 각자의 위치로도 가고 이곳에 남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를 할 거예요. 캠퍼스를 놓고 기도를 할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캠퍼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로 갈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바로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 못해요.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같이 진행해야 돼요. 자, 이거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훈련 때문에 지금 그 번역을 그 더빙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번역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번역자들도 좀 붙어야겠죠. 그래서 번역자들이 좀 붙을 수 있도록 아랍어나 스페인어나 뭐 러시아어나 이런 부분의 언어들이 또 준비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가 요 두 가지 캠퍼스와 이거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는 같이 더 기도합시다. 세일을 놓고 기도를 좀 합시다. 저희가 이제 세일 사역을 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세일장들 교육을 좀 했죠. 두 사람씩 묶었고 또는 세 사람씩 묶으면서 했는데 저희가 성경 읽기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오면 그들이 군사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도 이게 작은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많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에서 또 만나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캠퍼스와 셀과 그 다음에 번역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